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요. 대부분 이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뭐 이런 보수 아 이거는 좀 네. 아, 아, 아. 네 여기까지 여기, 할게요. 여기부터 재밌어지는데. 아, 네네네.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재밌어졌는데. 네네. 아나운서 소개하고 아재가 분석하는 화이팅. 와, 안녕하세요. 요즘 약세장 흐름 속에서도 네네. 홀로 아주 네. 홀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섹터가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바로 태조 이방원의 방 네네. 방산주인데 그렇죠. 네. 사실 저희 아이템에서 6개월 전쯤에 다루기는 했지만 그때 네네. 조회수를 보자하니 어, 저희 아이템 구독자분들은 많이 주목하지는 않으시는 분야였던 그렇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장세 속에서는 봐야 하는 부분 아닐까. 그렇죠. 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는 다양한 왔습니다. 거를 드리고 싶지만 결국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원하신다. 어, 그런데 요즘 진짜 네네. 약세장 속에서 그래도 옥석을 가리기 네네. 위해서 이쪽 분야를 또 볼 수밖에 없죠. 네네. 일단은 지금은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라고 하죠. 네네. 지경학 네네. 시대라고 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지정학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게 네네. 어떤 뜻인가요? 지정학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지정학이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네네. 사람들이. 네네. 지정학은 그냥 이제 지리적인 환경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을 보니까 강대국이 되는데 중요한 어떤 지리적인 역할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길하고 자원입니다. 길? 네, 길. 길이라는 게 뭐 왜 중요하냐면요. 네. 이 국가가 강대국으로 성장하려면 결국 그 길이 얼마나 잘 뻗어 있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 국가가 이게 길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네. 예전에 뭐 어떤 길이든 다 로마로 통한다라고 있었던 말처럼 이제 모든 게 로마로 이제 물자가 몰릴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어떤 나라가 산맥이나 뭐 강이 있다 그러면 이게 국가가 외부로 진출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겠죠. 아, 어렵죠. 네네. 대신에 외적의 침입도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폐쇄적인 그런 구조로 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런 나라들은 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원도 많으면 좋죠. 네, 그 자원도 자국에서 많이 나면 좋은데 그쵸? 자국에서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해외에서 사주면 되죠. 그게 맞아요. 대표적인 게 영국 같은 나라죠. 어떤 영국 내부에서 나오는 자원은 한계가 있지만 해외에서 가져오는데 그러면 그걸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해상이라는 길이 길.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 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다에는 뭐 길이 있지만 네. 물론 그 중간중간에 거점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죠? 뭐 선원들이 물도 중간에서 조달받아야 되고 네. 식량도 조달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세계에서 보면 이런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축복받은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아, 미국이요? 우리나라는 잘 안 좋았나? 그렇죠. 일단 미국을 보면요. 대륙 자체도 굉장히 크고 네. 웬만한 자원은 다 나옵니다. 미국에서. 아... 네. 목재, 뭐 금속, 가죽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다 있어, 네, 다 있어. 네. 그리고 이게 또 남북으로도 미시시피 강하고 강들이 돼 있어서 이게 딱 물류가 너무 좋아요. 길이 네. 너무 잘 통해. 너무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바다가 양쪽으로 빵 뚫려 있습니다. 네? 아무도 막지 않죠. 그래서 이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은 무조건 강대국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네요. 거고요. 네? 그러면 약간 이제 중국을 한번 보자고요. 중국은 중국 큰 땅이죠. 네. 웬만한 자원은 다 나옵니다. 이제 봉쇄를 하고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다를 나오려면 깝깝해요. 그죠? 대륙의 중간에 이렇게 네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바다를 나오려면 막힌 데가 많은 거죠. 이제 요즘에는 사실은 원유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전쟁도 결국 기름 가지고 네. 싸우는 건데 요즘에 휘발유보다 디젤이 비싼 게 결국 네. 전쟁에서는 다 디젤이거든요. 디젤 가지고 다 하는데 그러면 세계 3대 원유 수송로가 있어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하고 네. 바브엘 만데부 해협 그리고 말라카 해협이 있는데 이제 중국이 원유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미국하고 싸웠는데 네. 여기 막혀버린다 그러면 어떡해요? 원유 조달이 안 돼서? 안 되죠. 무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난사군도에다가 인공섬을 쌓아가지고 계속 이제 해상로를 뚫으려고 하는 뚫으려고.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요거를 또 막으려고 네, 이게 그렇죠. 이게 항행의 자유 작전이라 그러죠. 계속 항공모함 띄우고 막 이러는 네. 건데 뭐 그런 겁니다. 러시아가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도요. 결국은 이 그 크름반도에 있는 이 부동항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이제 부동항이라는 건 러시아도 보면 큰 땅덩이 있고 똑같아요. 이제 해상로가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전쟁이라는 게 뭐 사계절 언제 그렇죠? 터질지 모르죠. 네. 그런데
러시아는 대부분 얼어 있어요. 얼어 있어요. 배가 나가려면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죠. 그래서 부동항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우크라이나를 이제 때려서 이제 뺏은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런 이제 지정학의 어떤 학문이 이런 건데 요즘에는 지정학에 더해서 이제는 예전에는 모든 게 경제 논리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요즘에는 이제는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고 해서 논리로. 네, 이런 지정학에다가 이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린다라고 해서 이제 지경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해도 하나의 분량 나오는데. 하나의 분량인데 지금 벌써. 맥락들을 네. 알아야 되니까. 아, 그래. 이렇게 맥락을 들으니까 네. 지금의 정세들이 지금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퍼졌죠. 네. 많이 그쵸. 퍼졌는데 IRA나 뭐 인플레이 경제법. 아, 다 줬는데. 네. 아니 왜 현대차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네, 그렇죠. 네, 안타깝죠. 왜 그 IRA에서 우리 네. 최우방국인 우리는 IP 왜? 그렇죠. 우리는 IPF부터 칩포까지 다 줬는데 왜 우리 현대차는 이제 전기차 보조금을 뭐 못 받게 됐냐? 네, 그러니까요. 네. 결국 로비인 같아요. 네. 로비. 네. 미국을 잘 못했나?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에요.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네. 그럼 왜 일본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일본은 잘했나 보네요, 로비를. 잘했어요, 네. 로비를 잘해서 네. 도요타한테 불리한 것들을 법정에서 다 미리 분석해서 잘 빼서 잘 한 거예요. 자, 요 그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데가 전진기지 같은 데가 있어요. 네.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 평화스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예요. 세계 최대 규모 공익재단인데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재단입니다. 뭐 미국 싱크탱크의 돈줄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연간 예산만 해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러면 이 사사카와라는 사람이 만든 재단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서 그렇게 네.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재단까지 만들고 로비까지 하고 이러고 있을까요? 네.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만든 재단인데요. 사사카와는 이게 극우 인물이에요. 극우. 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A급 전범으로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평화재단이라 그러는데. 평화는 뭐야? 그렇죠? 평화를 자기들만을 위한 평화. 그래서 무솔리니,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라고 하면 파시즘의 창시자죠. 네. 네. 무솔리니를 존경을 해서 당시에 뭐 군용기로 이탈리아를 뭐 방문해서 만나기도 할 정도였고요. 우리 가미가제 특공대 아시죠?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서 그 일본, 그 미국 항공모함 굴뚝에다가 폭탄 쥐고 자폭하는 네. 네, 가미가제 특공대 창안하신 분이 이제 창안한 놈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런 재단을 만들었냐면 그러게요. 일본 경정협회를 만들어가지고요. 네. 도박 사업으로 큰 돈을 도박이요? 벌었습니다. 네, 도박 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서 네, 그렇죠. 그래서 큰 돈을 벌어서 네. 네, 일본은 패전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승전국은 미국이니까 그쵸? 아니, 미국하고 힘으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 미국 정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로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 이제 워싱턴 정가에 이제 쏟아부으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 민주당이 좀 친일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브루킹스 뭐 이런 재단이나 이런데 네. 싱크탱크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싱크탱크 쪽에 돈을 대는 거예요. 그게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더러운 돈이 많이 흘러 들어와 있어요. 그래요? 사실 이제 뉴라이트 재단 쪽에서도 사사카와 재단 쪽에 돈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요. 네.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 재단의 자금을 지원받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 뭐 이런 보수 이거는 좀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부터 재밌어지는데. 아, 네네네.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이라는 이제 로비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놀라운 게요. 이게 2014년 데니스 블레이어 전 미국 국가 정보 국장을 이사장으로 영입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실은 거의 그 미국의 안보를 거의 전담하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을 뭐 이제 이사장으로 앉힐 정도니까 얼마나 큰 재단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이게 이제 로비의 이 룰이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먼저 미국 국방부하고 국무부 관료를 중심으로 포섭을 해요. 그리고 2단계가 이제 워싱턴의 이제 로비스트하고 고문들을 네. 포섭을 하고 3단계는 이제 그 의원들하고 보좌관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뭐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거 특히나 일본에 뭐 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무조건 돈이 나갑니다. 네. 아, 듣고 보니까 네. 온갖 좀 안 좋은 거 다 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일본 네. 국익으로 위해서 근데 일하는 거죠. 국익에는 네. 너무나도 핵심적인 지금 그렇죠. 일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IRA 법안이 이제 네. 논의가 될 때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법안들의 리스팅을 해서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들은 다 사전에 로비를 해서 다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IRA 법이 나오고 나서 이게 보니까 우리한테 막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고쳐달라 그러면 이게 하원에서 도장을 찍으면 바이든 대통령도 빼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로비를 해서. 네, 그렇죠. 너무 착했다, 뭐. 우리나라. 뭐. 네. 갑갑해지죠, 여기가. 갑갑해지죠. 참 착하네. 네, 네. 네, 우리 방산 네. 이야기를 하려고. 방산 이야기인데. 네. 아, 이 앞에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네.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세계 질서가 바뀌면서 미중 간 뭐 유럽과 러시아 간 네.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데 네네. 시장은 그로 인해서 약세장이지만 이 방산 네네. 쪽은 핫하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 방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설명해 네네. 주시죠. 어, 원래 방산 시장은 불과 뭐 10년 전만 해도 네. 이제 뭐 거의 재미없는 시장이었어요. 그쵸. 어, 2011년부터 한 15년까지 세계 방산 시장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부터 다시 증가세가 됩니다. 국제정세가 네. 위험해지면서 그런 거예요? 네. 러시아 푸틴 때문에. 아, 푸틴 때문에? 네, 푸틴이 그때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습니다. 강제로.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유럽이 딱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예산을 빨리 늘렸겠죠.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중국은 꾸준하게 예산 늘려왔어요. 이제 트럼프가 열받는 게 그런 거죠. 아니, 니네들은 왜 니네 돈을 안 들여서 나라를 안 지키니? 왜 방산 예산을, 이게 나토가 원래는 GDP 대비해서 2%의 방산 예산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지키는 나라가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거의 그러니까 엉망이죠. 네. 보니까. 돈 아깝다고 생각했었나?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그냥 경제 성장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세계 질서가 옛날처럼 We are the world. 어, 뭐 이런 We are the world 하다가 이게 갑자기 뭐 푸틴하고 중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이제 방산 시장이 2016년부터 증가세를 네.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정말 장난 아니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 2018년도에는 이제 1조 8천억 달러 규모를 넘어섰고 지난해는 2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네. 계속 성장하고 네.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 소진되고 있죠. 그러면 다시 리스토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구형 무기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자 이제 채우는 건 신형 무기겠죠. 네. 네. 그런데 신형 무기 중에 우리나라 무기가 많이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뭐 고무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단 뭐 수출 시장에서 보면요.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한 39%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19% 정도 되고요. 프랑스가 11%. 어, 중국이 한 4.6%.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모르겠어요. 2.8%입니다. 2.8%. 네, 2.8%인데 세계 네. 8위예요. 네? 네, 8위예요. 세계 8위 규모고 네, 네. 그리고 세계 무기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파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이 무기 수출이요. 네? 어, 12년에서 16년 대비해서 몇 프로 성장했냐면 176.8% 네, 성장했어요. 작년 한 해만 무기 수출이 100% 넘게 성장했어요. 우리나라는. 가성비 좋다고 소문났나 봐요. 맞습니다. 맛집이라고. 네네. 여기 그렇죠. 어, 무기 맛집이다. 네네,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 북한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무기가 계속 개량이 됩니다. 네. 계속 최신형으로 네, 그렇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그렇죠. 좋은 거. 그렇죠. 뭐 어. 독일은 전범국이었지만 옛날에는 네. 잘했는데 이제 지금은... 그 뒤로 무기 개발을 거의 혼났거든요. 굳이. 네. 그리고 공급망이 없어요. 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은. 네. 또 방산 시장의 특징이 단발성 구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네네.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이제 뭐 무기 사면 네. 뭐 소총 사고, 뭐 대포 사고 네.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하나씩. 뭐 그렇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요즘에는 다 첨단전이에요. 요즘에 다 전자전이에요. 전자전. 전자. 네. 뭐 요즘에는 미사일에다가 다 뭐 반도체 날려가지고 예, 뭐 이것도 반도체 전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우크라이나 전. 전쟁 보셨죠. 막 드론 가지고 그죠. 막 공격하고 막 그 미사일이 막 이렇게 제블린 미사일 보면 그죠 뭐 네. 30억짜리 탱크 그냥 그 어 1.5억짜리 그냥 1억짜리 그냥 미사일 한 방으로 날려버리잖아요. 누가 더 그렇죠. 기술이 좋은지. 그렇죠. 이제는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기 때문에 일단 무기 시스템이 한번 수출되면
유지보수를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 시스템에 깔리면 계속 그 무기를 사야죠. 다른 쪽 사면 호환이 안 되는 거죠. 맞아, 이번에 맞아. 뭐 보셨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썼거든요.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썼는데, 저기 나토 회원국들이 무기를 지원해주니까 이 호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규격이 달라. 그렇죠. 한번 사던데 되면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 시스템을 우리나라가 뚫었네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장벽이 높은 건데 뚫은 거고, 이게 이제 뭐 추가 구매도 당연한 거고, 정비 같은 애프터 시장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기 산업은 철저한 공급자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와, 정말 이 짧은 역사에, 그죠? 옛날에 소달구지 끌고 다니는 나라에서 지금 전투기 세계 아홉 번째로 전투기, 손속 전투기를 이제 생산하는 나라가 됐고요. 네. 네. 그런 거죠.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뭐 무기 수출하면은 중동, 동남아 쪽 그쪽으로 대규모 우리나라 수주가 있었는데 네네. 이제는 유럽에서도 굉장히 잘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한국이 이제 세계 8위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렇게 세계 시장에서 다크호스로 갑자기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네네. 일단은 이제 성능이 중요하죠. 성능. 네. 성능은 이제 북한 때문에 계속 개량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네, 그리고 가격, 가성비. 가성비. 네, 네,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글로벌 무기 공급망이 거의 다 망가졌어요. 네. 부품이 없어가지고 무기는 못 만들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우리 국방부가 매년 사니까. 그죠. 이제 뭐 관련 서플라이 체인이 잘 돼 있죠. 생산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한 공급 능력 같이 이제 삼박자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NN이 이제 한국이 세계 4강까지 올라올 거다. 네, 지금은 8위인데, 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동안에는 세계 무기 수입국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무기 수입이요? 네, 수입하는 나라.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자국 기업들이 많잖아요. 아, 자국이 무기를 생산하니까, 네. 러시아? 중국? 약간 비슷한데, 의외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요? 네네. 왜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팔아서 돈은 많은데, 네. 자국에서 무기 생산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 체제거든요. 네. 이제 국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실 친위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그죠? 빈살만 같은 분들은 이거 언제 반란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를 지키기 위함이구나. 그렇죠. 무기를 많이 사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지키기 위함. 그렇죠. 그래서 중동 특수가 좋았는데 요즘에는 네.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소진이 많이 일어났죠. 네. 이제 뭐 80년대, 뭐 70년대 만들어놓은 무기들 거의 다 소진돼가지고 이제 다시 사야 되는데 독일이 무기를 잘 만들죠. 네, 잘 만들긴 해요. 뭐 기술은 좋은데 공급망이 없고 비싸고. 네. 그리고 제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제 당장 지금 러시아 쳐들어올 것 같은데 급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는 거죠.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나겠지.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서부터 이제는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 전쟁으로 이 무기 시스템 헤게모니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어떤 네. 상황인가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제블린 미사일, 그죠? 우리 옛날에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 이제 저팔계가 이렇게 저 바주가 같은 걸 쏘면 얘가 그 유도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냥 이거 1억짜리가 그냥 네. 30몇억짜리 그냥 전차를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네. 이게 이제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무기가 이게 생각보다 형편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고 이게 그 러시아 전투기 수호위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격추된 거 보니까 네. GPS 시스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네. 휴대폰을 여기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 파일럿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무기를 구매 취소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났어요. 이게 아니 얼마나 이게 중요한 그렇죠. 건데. 얘들 도대체 이게 아날로그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디지털화가 잘 돼 있단 네. 말이에요. 우리는 전자 강국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이제 기존의 어떤 전쟁 공식하고 많이 바뀌고 이제는 첨단전이라는 거예요. 네. 첨단 이제 무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독일 무기 같은 경우도 막 하루 정도 놔두니까 북유럽 같은 데 춥잖아요. 그렇죠. 네. 고장나요? 이게 무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추워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리고 막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러니까 전차가 그냥 그 강을 그냥 뜨거든요. 네. 가서 막 그리고 포신이 있잖아요. 포신이 잠겨도 우리는 작동을 하는데 걔들은 그냥 뭐 평지에서 다 싸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또 터프하잖아요. 북한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우리나라 전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생긴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미국 무기하고 나토 무기하고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러 무기도 써야 되니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호환을 많이 해야 되고 실전 중심으로 우리는 또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네, 이런 것들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이마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부상한 게 하이마스라는 그 다연장 그 로켓포 있잖아요. 여기 네. 이제 우리나라 천무라고 해서 비슷한 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제블린. 정말 이제 성모가 제블린 안고 있는 그림 나올 정도로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현궁이라는 게 있어요. 현궁. 제 제블린보다 더 좋은. 네. 제블린은 사실 80년대에 만드는 네. 무기예요. 네. 우리나라는 최신 거니까 훨씬 더 가성비가 좋은 거죠. 네. 또 폴란드도 네. 나토 우방국 미국과 독일 제쳐놓고 우리나라 거 네. 구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떤 상황인가요? 네. 처음에 막 이 도단이 막 계약 이야기가 나올 때 네. 아, 폴란드가 우리나라를 끌어들여서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나 뭐 독일제 무기를 싸게 살려고 하나 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죠. 막 진짜 국방부 장관이 와서 탁 네. 진짜 그냥 계약하고 간 거죠. 막 네. 그리고 자기네 국방부 홈페이지에다가 한국 무기 산동 예. 다 올라오고 이게 우리도 좀 의아스러운 것들이었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미국하고 유럽 각 나라들이 이제 웬만큼 여력 있는 나라들은 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다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네. 지원해 줬는데 그것조차도 이제 부족한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워낙 방산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약 재고가 없어서 자국 안보에도 좀 위험이 갈 정도로 웬만한 건 진짜 조 단위로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무기를. 뭐 이 정도고. 그리고 유럽 같은 나라들도 이제 사실 핵심 전력은 자기들도 놔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핵심 전력은 놔두고 상당 부분 이제 남는 것 중에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대부분 소진됐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네. 핵심 전력을 지원해 줬어요. 자기들 어떤 핵심 전력까지 지원해줬는데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하고 딱 그 폴란드가 러시아 딱 경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 그러면 아마 폴란드까지 치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핵심 전력까지 지원해줬고 대신에 현금으로 받기로 했겠죠. 나토 국가들한테. 네. 근데 돈은 있는데 무기를 살려고 보니까 공급망이 살아있는 데가 없으니까 살 곳이 없어. 네, 살 곳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보니까 한국산 무기가 제일 괜찮은 거죠. 그래서 네. 네, 대규모로 이제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이제 한국산 무기를 사면 좋은 게 네. 현지 생산 시스템을 또 깔아줘요. 그리고 최적화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폴란드 내 무기 생산 라인을 깔아서 이제 이걸 또 나토에게 팔아먹겠다. 이런 일석이죠. 네,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네, 마당 쓸고 동전 줍고 네,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가재 잡고. 네, 이런 것들이죠. 네. 우리나라 또 방산 기업이 네네. 글로벌 톱 100에 3개나 들었다라고 네네. 들었거든요. 어떤 네네. 곳들인가요? 이제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곳에서 이제 22년 100대 방산 기업을 선정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한화하고 한국 항공우주하고 네. LIG 넥스원 세 곳이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 세 곳 다 요즘 흐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네.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네.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 디펜스도 있고 이제 한화 시스템도 있고 한화그룹이 네. 이번 방산 빅사이클에서 가장 또 수혜를 본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카이 한국 항공우주가 59위. 요즘에 한국산 전투기 네. 사고 싶은 나라 너무 많아요. 그죠? 네. 줄 서 있나요? 네, 줄 서 있습니다. 지금 뭐 T-50, 뭐 고등훈련기부터 뭐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앞으로 나올 KF-21 네, 보람에 정말 대박이죠. 네. 야.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도 무기 같은데 대부분의 어떤 부품들이 들어가요. 네. 네. 요 LIG 넥스원이 62위. 현대 로템은 요번 순위에는 못 들어갔는데요. 이제 폴란드 쪽에 이제 K2 전차가를 대거 또 요게 수출 계약이 완료되면 네. 아마 톱100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방산 수출 네네. 완전 대박 행진이 이어지고 있죠. 네네. 어떤 수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일단 그동안에 어떤 수주들이 있었냐면 한국 항공우주에서 뭐 T-50, 뭐 FA-50 항공기 수출했고 그리고 잠수함 이런 게 들었어요. 잠수함하고 군수 지원함 같은 것들이 네. 함정 수출됐고 그리고 K-9 자주포 뭐 수출됐고 K-2 현궁2 그리고 해성 뭐 현궁 같은 무기 유도 무기들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납품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군용 차량 장갑차 그리고 이제 부품류하고 창정비 이런 것들까지. 창정비가 뭔지 아세요? 창정비가 뭐예요? 창정비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전투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네. 이제 팔면 땡이 아니에요. 네. 소프트 업데이트 계속 해줘야 되고 우리 진짜 F-16 사가지고요. 전투기가 만약에 뭐 1200억이라 그러면 이거 업데이트 비용이 나중에 더 나와요. 야. 진짜. 예, 정말 이게 왜냐하면 성능을 계속 못 올리면 네.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납품하고 나서 한 13년 동안 운용을 해요.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해체하고 이제 수리해서 신품 수준으로 거의 신제품 수준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창정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나라가 잘 하고요. 네. 역대급 규모로 나온 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아랍에미리트하고 나온 35억 달러 규모 천궁2 요게 이제 35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네. 그리고 K9 자주포 호주에 10억 달러 1조 3천억 정도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올 2월에 이제 한화 디펜스가 K9 자주포 200문 그리고 K10 뭐 탄약 운반 장갑차하고 뭐 K11 사격 지휘 장갑 차 이제 수십 대 계약했고요. 요게 한 2조 원 규모입니다. 일단 무기 이야기 하니까 관심 별로 없네요. 호응이 별로 없어. 그리고 이제 그렇죠. 이제 여자들은 네. 일단은 무기하고 뭐 군대 축구 이야기 하면 일단 듣기 싫은데 집중도 확 떨어지네.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아, 네. 우리나라가 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돈을 잘 버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하고 지금 대기 중인 게 이제 현대 로템 뭐 하나 디펜스 뭐 카이하고 뭐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같은 이제 요런 기본 계약을 했어요. 네. 요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 작년 규모로 전체 수출액이 72억 5천만 달러거든요. 엄청난 거고요. 그리고 요게 세계 8위 규모인데 호주하고 차기 장갑차 사업 준비하고 있는 게 요게 50억 달러에서 75억 달러 정도 규모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FA-50 이제 계약 중인 게 10억 달러 규모고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K2 전차 뭐 진행하는 게 17억 달러 규모고 요게 다 성사된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 제외하고도 한 10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가 애드가 되는 거라서 요게 네. 만약에 진짜 되면 세계 5위권. 5위권. 네. 바로 야.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세상에 세상에. 네.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들 하나씩 조금 네. 살펴보자면 한국항공우주. 네네. 유럽을 넘어서 이제 미국 진출까지 네네. 전향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황인가요? 그렇죠. 이제 전투기에서 글로벌 빅3를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군용기 부문만 놓고 보면요. 이제 중국 뭐 러시아를 제외한 이제 서방 국가에서 훈련기부터 차세대 전투기까지 이제 생산 개발 지속하는 기업은 뭐 3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카이가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2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같은 것들을 달아서 이제 경공격기로 개조한 게 FA-50이고요. 요게 이제 동남아하고 중국, 중동, 뭐, 중국은 아니고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중동하고 네. 유럽 등에 이제 대량 수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초음속 전투기 KF-21. 네, 요게 이제 요게 진짜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대박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비 시스템까지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도 전투기를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네. 공급이 잘 안 돼요. 지금 F-16 같은 경우 이제 진짜 작은 공장 하나 남았거든요. 노스캐롤라이나인가? 네. 어디 조그만 공장 하나 남아서 지금 주문하면 뭐 10년 대기해야 되고 이러니까 지금 미국도 뭐 지금 해군도 전투기 그 훈련기 바꿔야 되고 당장 급한데 그렇죠. 파일럿들이 전투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네. 뭐 F-35 가지고 이게 띄우면 몇 억인데 우리 훈련기 띄우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이게 그 전투기 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다 훈련하면 비용이 너무 드니까 그쵸? 이제 그래서 훈련기가 필요한 건데 해군도 지금 바꿔야 되고요. 공군도 바꿔야 되고 그게 안 바꿔주면요 계속 사고가 나서 파일럿들이 죽어요. 맞아. 파일럿 한 명 키우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국 기업이 되면 자국 기업 거 쓰겠죠. 그런데 네.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한국 것까지 네, 이제 필요로 거를. 하는 상황.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미국 진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야. 한국 항공우주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네네. 좋다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작년에 제일 욕 많이 먹은 종목 그러니까 왜 카이는 안 오르냐 그러면서 맞아요 네. 네. 근데 요즘 네. 최근 흐름 보세요 네. 이렇게 너무 빨리 잘 나가고 봤습니다. 있니다 네. 반성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줄 몰라가지고 그 다음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완전 요즘 고공행진 중 맞습니다. 네네. 특히 이번에 방산 빅사이클에서 완전 크게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지주사 같은 시스템이고, 그 밑에 이제 한화 디펜스 뭐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다 통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형 로키드 마틴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원래 한화라는 회사가 한국 화약의 줄임말이거든요. 한국 화약. 네, 그렇죠. 원래 화약 그 만들다가 그게 이제 계속 했다가. 무기를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고 전차부터 뭐 자주포 이런데 주요 핵심 무기들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전투기 뭐 이런 쪽 이제 우주 항공 이런 쪽까지 다 이제 발을 넓혀 나가지고 웬만한 이제 그 무기 체계에서 이 한화를 빼낼 수가 없죠. 네. 그렇죠.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LIG Dex1. 네네. 유도 무기 쪽에서 강점 보인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오. 그렇죠. 이제 이 유도 무기를 하려면 결국 그 어떤 발사체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제일 잘하는 회사고요. 진짜 우리 뭐 현무나 뭐 천궁이나 뭐 이런 것들 웬만한 유도 무기들은 다 이 회사 기술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이제 우주 사업 쪽에도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GPS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국방용으로 이게 쓰는 걸 다 열어준 거거든요. 이게 다치면 어떡하죠? 어우. 뭐, 큰일 나죠. 그렇죠. 그렇죠. 우방국이지만 우리 또 뭐 뒤통수 안 맞는 보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런 시스템 늘 필요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KPS라고 해서 우리나라 맞는 요 GPS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요런 독자 위성 기술 개발을 위해서 25년까지 2,400억을 투자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현대로템. 네네.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 이슈로 네네. 대북 테마 때 주목을 받았었죠. 네네. 광산 쪽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 K2 전차. 네. 여기 이제 폴란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또 이제 핵심 부품들을 하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 어떤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방산 쪽에서도 굉장히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네네. 켄코에어로스페이스는 또 어떤 회사고 어떤 부분이 유망할까요? 네, 뭐 좀 작은 회사인데요. 뭐 지금 시총 1,700억밖에 안 되는데 계속 적자를 냅니다. 네. 예전에 송하나 친구분이 많이 사셨다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도 지금 꽤 오랫동안 많이 갖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 주목받고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제야 빛을 봅니다. 네. 제가 그때 좀 고생하셔야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빛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야. 네, 뭐 회사는 뭐 심플합니다. 이제 기체 부품이 60%고요. 이제 뭐 이런 소재 같은 거 유통하는 게 한 36%, 이제 MRO라고 하죠. 네. 이제 창정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 정도 되는데 최근에 좀 이제 MRO 사업 쪽이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MRO 쪽이 이제 유지 보수 쪽이죠. 그게 이제 20년에 5억밖에 안 됐어요. 5억밖에 안 됐는데 네. 작년에 152억으로 급증을 했고 훅이었네. 네. 그렇죠. 올 1분기만 해도 72억 했고 올해 연간으로는 한 3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또 수요들이 많거든요. 요런 것들을 이제 PTF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하는 또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지금 창정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하고 일본에 주둔 중인 이제 미군 헬기하고 전투기, 뭐 F-16 같은 거 이런 것들 이제 창정비를 또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한국 군용기 쪽도 이제 정비 사이클이 또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지금 최대 매출처는 보잉 쪽입니다. 보잉 쪽이고 로키드 마틴하고 뭐 이런 회사들하고 거래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카이하고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회사들하고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주의할 점은 일단은 작년에 매출이 547억인데 영업 적자가 137억이고요. 138억이고 네. 네. 올해도 한 740억 매출에 한 40억 정도 적자가 날 것 같아요. 네. 적자 폭은 좀 줄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한 1000억 매출에 한 50억 정도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부터. 네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렇게 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대표님이 완전 IT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방산 네. 쪽도 네. 이렇게 깊이 있는 정보를 또 주시다니 아주 재미있게. 방산이 정말 IT의 핵심이에요. 네. 맞아요. 핵심인데 네네. 저희 아이템 이제 구독자 분들도 이 방산 네네. 쪽도 좀 더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6개월 전에 했을 때는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는 네.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네네. 이쪽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네. 네, 오늘 거의 그 방산을 하니까 관심도 없고 아니에요 재밌게 드셨는데 거의 초창기 때 아이템 진행하던 그런 느낌 막 갑자기 뭐 어디 영혼이 저기 가 있는 것 같은 막 액수랑 이거 막 무기 이야기 들을 때 갑자기 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남겨주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 본 얘기 있으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